이슈파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교보증권 윤여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를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이슈들이 있을지 첫 번째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인텔이 현지 시간 10일 열릴 인텔 비전 2022 행사에서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용 중앙 처리 장치 사파이어 래피즈 초도 물량 공급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딥러닝에 최적화한 다양한 솔루션도 함께 공개되면서 인공지능 시장 공략에 포문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는 인텔의 추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현지 시간 10일이었죠. 인텔 비전 2022가 개최가 됐는데 거기서 뭐 반도체 초격차에 대한 다양한 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먼저 반도체 주도권을 잡을 만한 기술력이 공개됐는지 그거부터 체크해보죠. 네, 일단은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네. 온통 인플레이션, 뭐 전쟁과 관련된 좀 쪽으로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인텔 이제 지금 행사 인텔 비전 2022가 좀 열린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연례 행사 중에서 좀 이제 글로벌 반도체 업체 중에서는 좀 계속 지켜봐야 할 행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열렸고요. 사실 여기서 저는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네. 특히 이제 CPU에서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이제 이 새로운 제품이 지금 초도 물량이 공급이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PC용이 아니라 데이터 서버용으로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네. 이제 우리가 작년 말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DDR5가 드디어 이제 호환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3분기부터 공식 출시가 예상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미 초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제 CPU가 이제 공식화된 어떤 그러한 루트를 통해서 판매가 될 것이다라는 걸 이미 선전포가 된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DDR5 관련주들에게는 상당히 호재가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큰 의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텔이 어떻게 보면 CPU 또 반도체 쪽에서 상당히 강자로서 오랫동안 군림을 하다가 최근에 엔비디아에게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를 좀 상당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에 좀 시장을 겨냥해서 가우디2를 좀 출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좀 경쟁을 뛰어든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우디2 같은 경우는 인텔이 2019년에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조 5천억을 들여서 인수한 이스라엘의 이제 스타트업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개발한 2세대 프로세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AI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4차 산업 관련돼서 5G, 6G 뭐 여러 가지 IoT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CPU라든지 반도체 쪽도 상당히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AI에 관련된 칩 시장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매년 25%씩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는 2027년에는 한 63조까지도 좀 커져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일단 인텔 같은 경우는 인텔 이 비전 행사에서 두 가지 의미 있는 발표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메모리 회사들 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메모리 회사 쪽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인텔이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좀 빼앗겼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마음을 좀 굳게 먹은 것 같아요. 네, 경기가 뭐 침체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좀 공격적으로 인수합병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게 언급이 됐거든요. 이제 반도체도 2차 전자와 마찬가지로 네. 이제 구조적인 성장이 좀 예상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전장 사업의 어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성장 속도와 함께 반도체도 결국은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러한 논리가 좀 통용이 되는데요. 네. 뭐 이제 전기차, 특히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쪽까지 어쨌든 차량은 계속 좀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뭐 UAM, 드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6G, 5G 이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반도체는 훨씬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인텔 같은 경우는 승부수를 걸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인텔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좀 자존심인데 좀 스크래치가 좀 많이 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뭐 파운드리 쪽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텔 같은 경우 상당히 공격적인, 또 유럽과도 손을 잡으면서 공격적인 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도 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최근에 또 초격차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어떤 발표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좀 더 힘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뭐 격차는 좀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니까 삼성전자도 기술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전거래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네, 이름은 어렵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초격차 행보를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최근에 파운드리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D램, 낸드 쪽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1위를 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DDR5는 사실은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됐는데 개인용 PC에는 지금 사용이 되지만 결국 서버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버용 CPU가 나왔기 때문에, DDR5 지원되는 서버용 CPU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제 관련된, 특히 DDR5 관련된 종목들의 지금 어떻게 보면 매출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전자가 AI 관련돼서 차세대 D램을 좀 많이 상용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 CXL이라고 하죠.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512GB의 고량이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양이 고상화된 이유는 이러한 측면에서 뭐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이제 폭발적인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중앙 처리의 어떤 처리 속도, 어떤 용량에 대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심을 받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개발한 이 차세대 D램을 3분기부터 고객과 지금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샘플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뭐 대용량 메모리가 요구되는 컴퓨팅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는 상당히 빠르게 진입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메모리 사이클에 상당히 좀 뭐 다운 사이클이긴 합니다만 이제 하반기부터 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